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와주신 국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정치에도 아름답다는 말을 붙일 때가 올 것이다. 그의 아름다운 도전은 아직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니니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광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제 부산에 계셨죠? 예, 그리고 또 서울 갔다가 아침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좀 내려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아이. 광주 시민들 많이 모이셨는데요.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아침에 KTX로 내려왔는데요. 우리 서울부터 광주에 이르기까지 온 산하에 흰눈이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 정말 큰 축복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포럼 광주 출범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현 여러분 또 광주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정권교체의 입니다. 우리 호남의 염원 정권교체 또 우리 촛불 시민들의 갈망 정권교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절체절명의 그런 해입니다. 정권교체해야만 우리 국민들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포럼 광주 현 여러분, 정권 교체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신 있으십니까? 네! 네, 오늘 이 뜨거운 열기 보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이 전공교체 이번에는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권교체의 대열 맨앞 선두에 제가 저 문재인이 서도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연호는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휴일인데 선관위에서 많이 오셨을 거예요. 네. 새해는 네. 정권교체뿐만 아니라 정권교체를 통해서 구시대 구체제의 적폐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새 첫날 우리 광주의 어머니 산 무등산에 올랐습니다. 새 처음 솟아 오르는 해를 보면서 천지 스님께 기원했습니다. 금년에는 정권 교체 꼭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스스로 또 다짐하고 결의했습니다. 정권 교체로 열어나갈 새 시대의 첫 차가 되겠다. 여러분, 저는 새 시대의 첫 차가 되고 싶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마치면서 새 시대의 첫 차가 되고 싶었는데 구시대의 막차가 되고 말았다. 이제 새 시대 첫 차! 제가 반드시 해내야 될 저의 운명이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의지만으로 또 제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정권교체의 중심 광주 그리고 호남이 저의 손을 잡아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제 손 잡아주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께 다시 저 문재인의 손을 잡아달라 이렇게 부탁드릴 염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광주에서 또 호남이 전폭적인 지원으로 참여정부를 만들어주셨는데 참여정부가 우리 호남의 아픔, 호남의 소외, 호남의 삶 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대선 때 또 기적같은 지지를 저에게 모아주셨습니다.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호남의 상실, 소외 더 깊어졌습니다. 너무나 면목이 없어서 와서 죄송스럽다는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호남을 서운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정권교체라는 그 대의 앞에서 많이 부족한 이 문제에 미워도 다시 한번 손을 잡아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네, 꼭 정권교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오리굴비 뭐요? 오리굴비 오리굴비 예. 아 그 오리굴비 굴비 네. 정식 저 말씀인가요? 오리굴비로 들었어요. 예. 그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음식 맛을 다 보셨을 텐데 어디 음식이 제일 맛있던가요?
역시 음식은 우리 광주 또 호남이죠. 예, 그 1월 1일에도 이제 무등산에 올라가셨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되실 때는 또 히말라야에 계셨고 대표님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을 보면은 어디 가고 싶으시냐 그러니까 개마고원을 또 트레킹 해보고 싶다 하시고 평소에 그렇게 산을 좋아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가장 큰 취미이기도 하고 제가 또 건강을 유지하는 나름대로 비법이기도 한데 틈나는 대로 걷고 또 등산하는 거 좋아합니다. 예, 우리 새 첫날에 광주 무등산에 올랐는데요. 아마 공개된 무등산 등반만 해도 여러 번 되지만 뭐 공개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저는 무등산만 해도 한 10분 이상 그렇게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통일되면 정말 개마고원 트레킹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한겨레 신문이 창간될 때 그 창간 기금을 마련하는 그런 사진 전시회를 했는데 그 전시회 속에 개마고원 사진이 있었어요. 꽤 비쌌는데 제 형편에 그래도 제가 그 개마고원 사진을 구입해서 제 방에 오랫동안 걸어두면서 언제 저기를 가보나 늘 그렇게 네. 꿈꿨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군요. 특전사 출신이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갔다 오면 아무개는 그거 언제도 못 냅니다. 특전사 출신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5년 전 방송에서는 벽돌 한 장을 깨질 않게 그거를 못 깨시고 중간에 손가락 인대가 늘어나신 거였어요. 왕년에 저 대표님 전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군대가 완전히 체질이더라 그러셨잖아요. 왜 벽돌 한 날을 못 깨셨을까요? 그래도 그 덕분에요. 제가 벽돌을 못 깬 정도가 아니고 그 바람에 손가락을 다쳐서 손가락 기부스를 했거든요. 아유,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때가 제가 처음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하고 이제 지역구에 인사 다닐 때입니다. 처음 정치 나서면서 지역구에 인사 다니는 것이 참으로 쑥스러운 일인데 그 손가락 기부스 덕분에 그리고 또 그 힐링 캠프 그 프로그램 덕분에 만날 때마다 이야기거리가 이렇게 이제 생겨서 덕분에 제가 아주 수월하게 아무 연고 없는 곳에서 또 지역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덕분에 또 국회의원도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세옹지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대표님을 뵙고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되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공격을 하시잖아요. 다른 후보들이. 그럴 때 우리 대표님은 아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걸 억누르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략적으로 말을 아끼시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저 같으면 남들도 비판도 하시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솔직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게 정치에 들어온 게 꼭 이기기 위해서 정치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실 자체가 제가 정치에 들어온 목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목표를 가졌다면 제가 좀 더 일찍부터 정치를 했을 겁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고 세상을 바꾸려면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정치를 바꾸려면 우리 또 더불어민주당부터 바꿔야만 정치가 바뀌고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런 서로 경쟁하는 후보들을 이렇게 비방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이 우리 여의도 정치의 일방적인 행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와 다른 정치 하고 싶습니다. 또 합정으로는 제가 가장 앞서가는 후보이기 때문에 받는 공격이거니 생각하면서 그래 이것이 바로 내가 대표 선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그럼에도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그럼에도 그 비방을 하는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저는 뭐 제가 공격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고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저를 지지하는 마음으로 또 저를 공격하는 또 저와 경쟁하는 다른 후보, 다른 진영을 또 맞공격을 하고 뭐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저만큼은 지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사실에 가까운 비판을 하는 것도 좋지만 명목적으로 자기 후보에 대한 지지 때문에 상대 후보를 적대하고 공격하고 비방하는 그만큼은 제발 하지 말아 주십사. 그것이 우리 정치 발전을 이루십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 돼서 잘 건드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실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저기 문재인 후보님 이 반댄 머리가 상당히 멋있지 않습니까? 책에 보니까 30대 중반에 반댁이 되셨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믿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이제 87년 6월 황제 요즘 촛불 집회에 와갔습니다. 우리가 광주 항쟁도 있었고 또 부마 항쟁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역을 벗어나지는 못했는데 범국민적인 어떤 시민항쟁 이 최초에 있었던 것이 6월 항쟁이었습니다. 6월 항쟁 끝에 우리 국민들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쟁취했죠. 그런데 대통령 직선제로 치러진 그 선거에서 민주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선거를 통해서 다시 군부 정권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아마 그때 민주정부 수립이 되었으면 지금 우리 적폐를 보여주고 있는 그 구체제 독재 우리 전화 받으세요. 독재 유산들 그리고 또 그 뿌리에 있는 친일 잔재들까지 다 청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정치의 분열 때문에 민주정부 수립하지 못하고 다시 군부 정권이 수립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는 멘붕에 빠져서 한 3주 정도 그냥 거의 몸살을 앓다시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드러누워 있다가 한 3주쯤 후에 몸을 추스르고 일어났는데 그때 보니까 머리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머리가 이렇게 좀 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국충정이네요. 저는 천장은 얘기가 뻥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네. 근데 대표님은 머리도 세셨지. 청와대 근무하시면서 또 이빨이 10개나 빠지셨다 그랬어요. 아니 청와대가 의료 환경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아니 주치의는 못한 거 모르겠어요. 어째서 이빨이 10개나 빠졌거든요. 정말 첫 해에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은 기회냐. 정말로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꿔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마음을 급하게 이렇게 만들면서 여러 가지 무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5년을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거였고 또 변화나 개혁도 국민들 손을 꼭 붙잡고 국민들 손을 놓치지 않고 가야 그게 개혁을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또 뿐만 아니라 한 번의 정권을 끝나지 않고 다음 또 다음으로 민주정권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때 우리 마음이 너무 급했던 것 같아서 그것이 이제 무리가 돼서 저뿐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정비서관, 사정비서관, 뭐 청와대에 많은 분들이 그때 뭐 이빨도 빠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아주 신기하게도 직급순으로 가장 높은 제가 가장 많이 빠지고 그 다음 민정비서관, 사정비서관, 행정관 이런 순으로 빠져서 그때 제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게 의학적인 증명은 되지 않지만 사회학적으로 보면 확실히 이것은 공무상의 죄 아니냐 그렇게 다소연을 했는데 별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네, 책을 보면은 이제 우리 문재인 전 대표님의 단점이 나는 재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유머도 많으시고 참 좋으시네요. 완전히 4년 만에 사람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인정하시죠. 그 과외 받으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2012년하고 좀 달라진 게요. 정말 절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뻔뻔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아까 우리 김효석 전 의원께서도 호남 올 때 호남 정서에 공감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부분적인 정치 공세도 있었지만 그런 얘기 들으실 때 우리 대표님께서 좀 마음이 좀 아프실 것 같긴 하세요. 어떠신지요? 우선은 우리 그 호남에 대해서 참 송구스럽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정부 5년, 저는 뭐 그 앞에 또 김대중 정부 5년 그 해서 과연 민주정부 10년이 우리 호남의 어떤 삶, 호남의 소외, 상실감, 홀대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바꿔놨느냐, 저는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비판으로 달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호남을 홀대했다 또는 인사를 홀대했다 그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김효석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장차간 우리 호남 비율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무장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정원장, 국방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이른바 권력기관, 힘 있는 부처 장관들을 다 대부분 우리 호남에서 발휘해서 심지어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국정원장이 같은 시기에 다 호남이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국가의전서열이 있거든요. 대통령 1위부터 쭉 국회의장 2번. 국가의전서열 12건 가운데 대여섯 명은 항상 호남이었어요. 5부 요인 한번 볼까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이렇게 보면요. 참여정부 기간 동안 국회의장이 두 분 있었고, 두 분 나왔어요. 그 두 분 모두 호남이었어요. 대법원장 한 분 임명했습니다. 그 한 분이 호남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한 분 딱 임명했습니다. 그 한 분이 호남이었습니다. 국무총리를 네 분을 임명했는데 네 분 가운데 두 분이 호남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부 요인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본인과 국무총리 두 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호남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어쨌느냐? 김대중 정부 때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그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당신이 호남이셨기 때문에 다른 자리는 당평으로 다른 지역에 내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당신이 영남이었기 때문에 호남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그런 중요한 자리들을 전부 다 호남에 이렇게 할애하면서 탕평을 도모를 했습니다. 호남 할 때 호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저희가 겸허하게 비판을 받아들이겠지만 호남 할 때만큼은 아니다. 이런 점은 꼭 좀 다른 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렸으니까 호남 할 때는 호남 홀로 대우받은 것이네요. 자,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지금 2층에도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숨을 죽이면서 이 장면을 바라보고 계세요. 경청의 태도가 아주 훌륭하죠, 광주 시민들이. 네, 우리 문 대표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광주의 경제 발전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고 가야 될 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충장로 때 충장로에서 하신 그 발언 있죠. 이 발언만큼은 해병을 듣고 좀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호남이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둔다면 저는 미련 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싶다 물러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문 대표님 광주 시민들 앞에서 해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권 교체 또는 새시대 첫차 우리 광주 시민들이 또 호남에서 저의 손을 잡아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의 손을 잡아주십사 라는 간절한 말씀을 그렇게 조언했던 것입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오는 영웅이시랍니다. 그 앞에다가 이제 풀떼기를 나눴더니 시민분들이 질문을 이렇게 적으셨어요. 참 바보 납니다. 이분 외국에서 살다 오셨나봐요. 대선 출마하시나요? 어떻게 살다 오셨어요? 아이고. 올해 2017년 가장 이루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그 양반이 또 썼구만. 뭐요? 대표님 여기 자기 부탁이 있습니다. 현영씨 화이팅이라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현영씨 어디 있습니까? 현영 한번 해주세요. 그래도 현영씨 화이팅! 이분은 사진 한번 찍어주십시오. 네. 거의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턱 내셔 나한테. 여기 보니까 남편이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요. 조언을 해주세요. 사표를 써드리세요. 이런 거죠. 자, 이 대표님도 늦게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방금 요, 이 이야기는요, 제 딸이 그 외손자가 있는데, 지금 이제 새해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얼마 전에 사위와 대판 싸우고는 함께 저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누가 옳은지 좀 판단을 해달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인 즉슨 우리 딸도 워킹맘인데 딸은 아이 때문에 직장 구할 때 조건도 칼퇴근 월급을 작게 줘도 좋으니까 칼퇴근만큼 시켜달라 그렇게 해서 뭐든지 아이에게 맞추는데 사위는 글피트하면 회식이다 뭐 일이 바쁘다 이러면서 휴일날 나가서 일하기도 하고 밤늦게도 마지막 아이를 키우는 일에 함께 해주지 않겠다 뭐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 저출산 그 문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성이 일과 가정 보육을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를 두르는 책임이 엄마에게만 아니라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그런 세상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려면 우선은 노동시간을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주 52시간 그렇게 단축하면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도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또 우리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저녁 있는 상을 돌려드리고 또 휴일을 또 돌려드리고 그래서 저녁과 휴일에 온 가족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조언을 해주시라고 좀 강의를 하셨네요. 여기 보면 이거 이 질문 재밌습니다. 신호 위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솔직히 대답하십시오. 없을 것 같은데. 인간미를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뭐 바쁘고 남 안 보면요. 아 역시 우리 문 대표님도 인간이었어.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김정숙 여사님이 첫사랑이시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왜 썼는가 모르니 첫 키스는 몇 살에 했냐고 물어보시면 돼요. 예, 역시 뭐 제 지금 아내하고 했는데 아, 요즘은 뭐 진도가 빨라서 뭐 금방금방 손도 잡고 금방금방 뭐 이렇게 뽀뽀도 하지만 우리 이제 그 시절은 손 한번 잡는데도 뭐 꽤 오래 걸리고 또 뭐 어깨에 손 한번 걸치려면 또 한 몇 달 걸리고 키스까지는 뭐 꽤 뭐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정말로 제가 우리 아내를 집에 바래다 주면서 마지막 그 키스했던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아니 특전사 출신이면 번개불에 콩 볶아먹 뗏긴다 후다닥 해주지 않았더니 그것이 아니었구나요. 여기 또 질문이 기부금은 얼마까지 내보셨나요? 오, 기부금이요? 네. 얼마까지 내보셨나요? 이거 누가 할 것입니까? 한번 봐야겠다고. 예, 아마 저는 그 지금까지 거의 아마 저는 뭐 이 가톨릭인데요. 거의 아마 11조 정도는 저는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민주화 운동하고 시민 운동 할 때는 그 다들 어려웠던 시절이니까 특히 변호사들이 많은 몫을 해야 되죠. 각종 그런 뭐 시민 운동 단체의 이 바람막이 병풍 역할도 해줘야 되고 또 재정을 또 책임지는 역할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해야 됐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까지 11조 정도는 확실히 지켰다 그렇게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질문 요청인데 영어로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불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저도 보이거든요. 팬티 사이즈 나와있어요. 저 허락이도 아니고 너무 남자 알아서 넣어달라는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대에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있으시다면 전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이제 그렇죠. 뭐 지금도 이제 한으로 남아 있는 것인데 이 저희 집은 그 6.25 전쟁 중에 그 흥남 출수 때 피난 온 집안입니다. 저희 이제 아버지 어머님은 여러분 이제 삶의 뿌리를 잃고 피난 내려와서 평생을 이제 고생하셨는데 저는 또 그 가운데 장남으로서 마침 집안을 이제 일으켜야 되는 또 그렇게 바라면서 부모님들이 정말 없는 형편에 고생하면서 대학까지 저를 보냈는데. 제가 대학 때 유신반대 시위를 주도해서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구속당하고 그리고 또 제대하고 난 이후에도 이제 복학이 되지 않아서 낭인 생활을 하고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 되는 모습을 전혀 이제 보지 못한 채 그냥 고생만 하시고 돌아가셨죠. 지금 저희 어머니가 아흔이신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지금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모시고 있어서 그나마 나은데 우리 아버님께는 끝내 이렇게 잘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 지금도 가장 후회스럽고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보시려고 가세요. 눈이요, 여러분 가까이서 뵈니까 그 착한 소 있죠? 착한 소의 눈망울 닮으셨어요. 사슴. 사슴 눈? 네. 자, 이제 우리 지역 문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지역 균형 발전 계획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되신다면 우리 호남 지역에
미래, 예, 과거는 아까 얘기했고요. 미래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오늘 좀 발표 좀 해주십시오. 예, 우선은 우리 그 광주나 호남뿐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또 강력한 지방분권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서울에서는 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이라 해도 서울에서 살게 되면 지역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과 제가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지방분권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이렇게 삼았던 것은 저희가 지역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이 다 망한다 라는 절실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로 삼았던 것이죠. 그때 그런 국정철학 속에서 우리 광주, 전남 아주 낙후되고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으로라도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광주의 아시아문화전당 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이렇게 육성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 공공기관들을 또 나주로 이렇게 옮겨서 혁신도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지방분권을 참여정부 때보다 더 강력하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아시아문화전당 지금 정말 외형은 시설은 아주 훌륭하게 정말 세계 어디 내놔도 손실 없을 정도로 만들었는데 안에 콘텐츠가 없습니다. 예시 있게 콘텐츠를 살려서 정말 광주가 아시아의 문화 중심이 되도록 또 대한민국의 문화 수도가 되도록 그래서 문화 산업을 광주의 가장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의 하나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지장님 올해 영월이시죠. 자동차 변반대 생산도시 앞으로 전기자동차, 주도자동차 이런 또 무인 자율자동차 이런 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통해서 100만대 생산도시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박수를 크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 혁신도시는 공기업과 공공기관만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광주 전남에 대한 애정 때문에 가장 큰 공기업인 한전을 내려보냈는데 그 뜻은 한전의 이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려오게 되면 연관되는 공공연구소, 민간연구소 그리고 민간기업들까지 다 거기에 집적이 돼서 맞으면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대단히 에너지 밸리, 에너지 클러스터 그렇게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지난번 대선 때 공약을 했던 것인데 우리 전남 서남해안의 대단지 해상풍력 발전단지 그렇게 조성을 하면 그 자체로서 해양 플랜트 산업에 대한 내수가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조선 산업에 큰 도움이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주 혁신도시를 신재생 에너지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대한민국의 에너지의 중심 도시로 그렇게 발전해 낼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전남을 또 우리 농생명 그런 산업을 또 전남을 그 중심지로 그렇게 육성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지역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광주 포럼이 만들어졌는데 또 지금 그와 함께 우리 광주에서도 이미 출범한 국민성장과 같은 지역의 싱크탱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싱크탱크와 함께 우리 지역발전 정책들을 더 준비해서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하나만 너무 감사드리는 건 너무 신기해요. 저기 우리 문 대표님 하면 딱 인품이 진짜 다르잖아요. 다들 문 대표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뵌 분들은 대표님과의 그 경험이 정말 놀라운 경험이기 때문에 다들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밝히겠습니다. 재작년 11월 14일 백남기님이 물대포 마시셨습니다. 새벽 4시에 수술이 끝났는데 11월 15일 서울대병원에 혼자 오셨습니다. 수행비서 한 분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 사진 한 번 좀 띄워주실랍니까? 기자도 아무도 없었고 그 앞에 중환자실 앞에 사모님 계셨고 아들 두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지금 나옵니까? 왼쪽이 신정훈 의원님이죠. 오른쪽이 보성 김승남 의원입니다. 이렇게 총 4명 있었는데 대표님 혼자 오셔가지고 30분 내내 저 자세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30분 내내 말씀을 들으시고 더 중요한 증언 가시면서 왜 정치인들은 보통 금일봉이라는 걸 이렇게 건네지 않습니까? 보통 정치인들은 다 이렇게 내시는데 대표님은 돌아서셔서 행여나 누가 볼까봐 돌아서셔서 몰래 사모님에게 드린 걸 제가 봐버렸어요. 네. 아 그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총 백남기님께 5번을 가셨습니다. 그 뒤로 민주당 대표에서 물러나셔서 양산 자택으로 내려가시는 길에도 기현이 서울대병원 들러서 가신 분입니다. 저 그걸 질문을 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 진심으로 미안하고 송구스러웠던 것이 제가 지난번 대선 패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해도 제가 정말로 아픈데 특히 우리 농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선 당시 우리 쌀 80kg 산지 가격이 17만원 수준돼서 그것을 저와 박근혜 당시 후보가 똑같이 21만원 선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에 그 공약을 그냥 나 몰라라 했죠. 그래서 백남기 농민 그 일이 벌어졌을 때는 올라가기는 커녕 오히려 그것이 15만원 선으로 떨어져서 그래 농민들이 못 살겠다 하고 거리로 나선 거였는데 그에 대해서 정부가 길을 줄이기는 커녕 정말 살인적인 물대포로 그렇게 대응을 한 것이었죠. 저는 그것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라도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 가격이 지금 더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또 대풍이 돼가지고 이제는 12만원 어떤 곳은 11만원 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우리 그 농업, 농촌, 농민들 살려내는 것 그게 또 다음 정부의 중요한 그런 국정 목표의 하나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별로 이제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백근열 선생님 시민들을 한두 분만 만나주시겠어요? 시민분들요? 네. 제가 이게 내려갑니까? 이 앞에 네. 우리 학생들도 있고 어린 친구들도 와 있고 가만히 일어나 보세요. 응? 우리 어린이들 포럼 광주 정신에 공감해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가지고 여기 왜 왔어요? 몰라요. 엄마랑 같이 왔어요. 엄마가 텔레비전 나오는 정치인분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문재인. 네. 우리 어린이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그때도 포럼 광주 정신에 동의해서 그
그래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정치인은 누군 것 같아요? 문재인. 아, 여기 뭐 오신 분들 마음은 다 똑같겠죠. 혹시 문재인 대표님께 나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예. 아니 저 이왕이면 자 여기가 한 분 계시니까 제가 한번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광주 전남 60학년 기념사업회라고 올해가 이제 6월 한 30주년이어서 지역에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는 조선호라고 합니다. 방금 아까 이야기하신 그 백남기 선생님 그 물대포에 쓰러지던 날 구속되었다가 40일간 예, 그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예, 여기서 볼게요. 백남기 선생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첫날, 이렇게 다음날 지금 찾아가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광주에 특히 이제 호남에 반문 정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저도 마음이 이렇게 별로 좋지 않는데 문재인 그 전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가슴 아픈 공격, 그러니까 오해 내지는 그 공격들을 당하실 때 가장 가슴 아픈 부분 그 이야기가 어떤 거고 거기 대한 그 문 전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러한 질문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내지는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이 이제 좀 시정이 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님 제가 알기로 부산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중심에서 이렇게 쭉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오면서 그쪽에서는 빨갱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광주의 정신과 이렇게 맞닿은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존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실 가장 저에 대한 가슴 아픈 공격이 호남 홀대라는 공격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우리 광주 호남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제가 좀 일방적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민주운동 내내 살아오면서 늘 광주 호남과 함께 해왔다고 저 스스로는 생각했거든요. 저는 80년 5월 17일 저 구속됐었습니다. 저도 제가 뭐 보상을 바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신청한다면 광주 유공자 자격이 있는 사람. 80년 5월 그 서울역에 수십만 대학생들이 모였을 때 저는 그때 경희대 복학생 대표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민주화를 이뤄낼 그 중요한 고비에 많은 대학생들이 서울역에 모여서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군대가 출동할 것이라는 소식에 5월 15일 대학생들이 다 거기서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외롭게 군부와 신군부와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저는 그때 광주 올해 그 아픔이 당장 나라를 바꿀 것처럼 서울역에 모였다가 군 출동이 두려워서 그냥 해산해버린 그때 그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부채의식을 늘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80년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부산의 민주화운동은 바로 광주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성당 같은 곳에서 광주 비디오
그 돌려보고 그 다음에 또 해마다 5.18 되면 그래도 버스 한 두 대 정도씩은 대절해서 뜻 있는 사람도 모아서 망월동 매역 참배하고 그렇게 그렇게 점점 넓어져 나가다가 적어도 드디어 87년 5월 그 광주 그 기간에는 드디어 부산 가톨릭 센터에서 그때 노무현 변호사와 제가 광주 기디오 관람전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수만 명의 부산 시민들이 그 광주 기디오를 봤습니다. 그것이 87년 6월 항쟁의 동력으로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87년 6월 항쟁 때 부산이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박종철 열사가 부산 출신이었다는 것에 더해서 그런 우리 광주를 알리려는 노력들 또 광주에 대한 우리 그 민주시민들의 구체의식들 그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광주 함께 살아왔고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 부산 지역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민주당 깃발을 들고 정치하고 하는 것은 부산 지역에서는 또 그것이 무슨 빨갱이다, 전라도다 그렇게 핍박받는, 왕따당하는 그런 일이었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와 늘 함께 해왔기 때문에 광주가 저를 그냥 알아들을 뿐이 저는 그렇게 조금 너무 반의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호석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광주 호남의 아픔을 좀 달아달라. 예, 제 그 말씀을 겸허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대표님께서 시민의 질문에 이렇게 일어나셔서 답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국민을 섬기는 분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호남의 적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네, 제가 받은 느낌은 우리 문 대표님이 2012년에는 왠지 좀 떠밀려서 나온 듯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준비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면서 예, 저는 요즘 왜 문재인이냐 라는 질문을 뭐 언론 인터뷰를 할 때마다 질문을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니 저도 호남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그 우리 저 남평문 씨 기도하고요. 아 남평문 씨세요? 아주 남평이요. 네. 제가 그 해남 대흥사에서 고성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남 대흥사 그 두륜산의 전기로 제가 사고 싶은 합격해서 지금 오늘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남 대흥사에서 그냥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주민등록까지 옮겼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우리 그 해남군 삼삼면 주민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정도는 저도 해남 사람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그 준비, 왜 문제이냐 질문 받으면 제가 그렇게 답합니다. 우선은 지금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그런 구시대, 구체제, 적폐들에 대한 대청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대개혁에 대한 가장 절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가장 적임자다.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김무석 대표님처럼 가장 잘 준비된 후보다. 또 대해서 저는 검증이 끝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참여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적대적인 언론, 또 권력기관으로부터 뒷조사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틀어도 틀어도 먼지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문재인 광주라는 검색어가 지금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게 깨끗하다, 정직하다, 정정하다라는 사실만큼은 인정합니다. 그러니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경유착 청산하는데도 책임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강제에 대해서 좀 더 하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들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호남에서 지지받으면 영남에서는 배척했고, 영남에서 지지받으면 호남에서 배척했습니다. 이쪽 동네의 축제가 저쪽 동네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이렇게 지역을 나누고 편가르고, 그래서 힘이 약한 지역은 소외되고 홀대당하고 차별받고, 이거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될 그런 오래된 적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도권과 지역 상생하고 지역 간에 지역 간에도 차별과 소외가 없어지는,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지지받는 대통령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는 후보가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광주 시민들께서 제 손을 잡아주신다면 저는 광주에서도 지지받고 부산에서도 지지받고 더 넓게는 호남에서 지지받고 영남에서 지지받고 그런 최초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아주 자부합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특별한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는 게 우리 촛불 민심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 만드는 일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앞장서 주시고 또 저 문재인의 손을 굳게 잡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제는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호남의 손을, 우리 광주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함께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지자분께서 이거를 이렇게 드리라고 한 번도 수정하지 못 알아보겠습니다. 뭐라고 쓰려는 겁니까, 이게? 뭐라고 돼 있는 겁니까, 이게? 예, 제조 산하라고 쓰실 텐데요. 제가, 새해, 올해의 그, 제 소망을 사자성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제조 산하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수신 장군께서 서예 유승용 선생에게 써주셨던 그런 글입니다. 아자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인데요. 그때 이순 장군은 시기에 빠져있는 새 유승용에게 우리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한다. 우리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울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그 징비록에도 남아있고, 그래서 좀 알려줬습니다만, 정말 올해,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로 꼭 만들고 싶은 그 말씀을 아주 이렇게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시민 한 분이 직접 우리 문 대표님을 위해서 선물을 하는 작품이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더 피부로 느끼셨을 거예요. 화려한 언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정성이 가득했고 호남을, 광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모두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네, 행사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